우리 PPT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구글 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와 실제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법인세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도 한번 또 띄워주시고요. 페이스북 코리아의 국내 매출 및 국내 법인세 추정치와 실제 납부한 법인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주요 수입원인 앱 장터 수수료, 또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을 한국 법인인 구글 코리아의 매출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은 싱가포르 법인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고 또 서버도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정원님, 최근에 EU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애플의 130억 유로, 약 19조 원의 가진금을 부과한 사례를 알고 계시죠? 네. 이 판결의 근거는 빅테크의 조세 회피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번 돈은 당연히 그 나라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에 구글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국세청에서 법인세 6천억 원을 추징했지만 현재 행정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출 방식, 그 산정 방식 개선과 조세피 조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업이랑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과세를 벗어나서 그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이 추가 배분해야 된다는 그 어떤 저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그 OECD G20 포괄 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적절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타결을 희망합니다.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다른 에어비앤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연간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법인세는 1,900만 원, 부가세는 1억 9,500만 원만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주소지는 아일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나 영업신고와 관계없이 플랫폼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은 텍스헤븐으로 불리는 아일랜드로 가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정 사업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시장이 형성된 소재지국에서도 가세권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통해서 공시의무라든지 이사회와 감사기관의 불필요한 이런 맹점을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정보의 조세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과의 형평성은 물론이고요. 단지 소득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등 해외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종합적으로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그 회사 형태의 전환, 그다음에 디지털 글로벌 기업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그걸 논의하는 방법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적절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